화를 낸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다. 왜냐하면 화가 두려움입니다. 이게 탁월한 통찰이에요. 학부모님들께서 화를 내고 애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. 제가 강남에서 생활지도부 근무했을 때 어떤 애에게 징계를 줬는데 전학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. 애가 죄질이 안 좋게 그래서 부모님께 통보했는데 몸에 문신을 잔뜩 하고 조폭 분위기 풀풀 나는 아기 아빠가 와서 왜 당신들이 뭐냐? 그러면서 생활지도부장님 책상 위에 두꺼운 유리를 꽉 내리셔서 깨뜨리더라고요. 다행히 피는 안 났어요. 그런데 학부모님 모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희 경험도 있지만 원서 세 번을 수입해서 읽은 결과여요. 말하는 즉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중요한데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 곳에서 해라. 교무실은 절대 안 된다. 시장 바닥 같잖아요. 교무실은 개인정보 보호도 안 되고요.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런 곳에 모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해라. 그분을 모시고 가서 차한잔 대접하고 녹차 한잔 하실까요?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런 데 마시면서 진정이 됩니다. 아이고,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학교까지 오셨어? 그랬더니 그때부터 실토하는 거예요. 제가 사실 여기 어느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근거지가 없어져서 생업이 막막하다. 결국은 그 폭력성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?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? 아니,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해요. 아니, 어른이 애하고 짜면 어떡해요? 어른이 어른하고 짜야지. 어른이 애하고 짜면 답이 없어요. 서로 알아들었으니까 어른들끼리 잘 해결해 봅시다. 낮춰서 징계하고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. 그리고 다른 직종 사람들은 이렇게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. 제가 형님 아우하는 후배가 있어요.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도 글 많이 쓰는 이상인이라고 스쿨폴리스 일기예요. 저보다 한살 밑에 동생인데 교육지원청에 파견 근무를 했죠. 동생이라고 그랬어요. 근데 그 친구도 그러게 왜 선생님들한테 민원이라고 그러면 절절매나 민원이라는 게 질문인데 질문에 답해주면 되잖아. 근데 그래 넌 모르자 선생님이란 직업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니까. 완벽주의.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들이 이제부터 민원은 그냥 질문이라 생각하고 여유 있게 바라보자는 겁니다.